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카구마지 헤드레스트에 고정하는 차량용 인캠 거치대의 언박싱과 설치 영상입니다. 블랙박스와는 다르게 내가 주행하는 모습을 센터에서 바라보는 그대로 기록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아콘사의 제품입니다. 패키지 전면에는 브랜드와 당신이 원하는 어디에서나 스마트 기기를 거치할 때 라는 브랜드 홍보 문구만 적혀있습니다. 제품명도 없는 걸 봐서는 여러 종류의 거치대에 같은 패키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는 Find Your Solution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반대쪽 측면에는 AS에 관한 문구, 내구성에 관한 문구, 내열성에 관한 문구, 진동에 관한 문구, 판매 대수에 관한 문구, 유해성에 관한 문구, 기업의 역사에 관한 문구, 특허에 관한 문구가 있습니다. 상부와 하부에는 수입사에 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뒷면에는 이 수입사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거치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제품 본품, 고프로 마운트,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제품 본품입니다. 제품 본품을 열어보겠습니다. 제품 본품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두 부분이 헤드레스트에 고정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핸드폰, 카메라, 고프로가 거치되는 부분입니다. 헤드레스트 고정부에 잠금을 밀어서 풀어준 다음에 헤드레스트를 끼우고 나사를 돌려서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이동이 가능해서 다양한 종류의 차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차종의 헤드레스트 간격에 맞게 범위를 조정한 다음에 헤드레스트를 끼우고 고정해서 나사를 돌려 고정해 줍니다. 헤드레스트 고정이 끝난 뒤 카메라 거치 부분은 길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삼각대 높이를 조절하는 것처럼 다리에 고정을 풀어준 뒤 원하는 만큼 길이를 조절해서 고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센터까지 늘려서 촬영을 하고 촬영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촬영 부위입니다. 촬영 부위는 나사가 있는데 나사를 풀어서 촬영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사의 힘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 맞물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력이 있습니다.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한 뒤 나사를 돌려 고정해 줍니다. 다음은 카메라 거치부입니다. 카메라 거치부는 볼 헤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나사를 풀어준 뒤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각도로 조절한 뒤 아래 나사를 잠궈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 거치부에는 카메라 고정이 가능한 카메라 고정용 나사가 있습니다. 이 판은 쉽게 분리가 가능한데 검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이 스프링 고정 부위를 누른 뒤 밀어주면 쉽게 빠집니다. 다시 결합할 때는 홈에 맞추어서 밀어주면 거치가 됩니다. 고프로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포함된 고프로 마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프로 마운트 하단 나사를 판에 끼워줍니다. 이 상태로 고프로를 착용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대로 이 나사에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핸드폰을 이용해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핸드폰 마운트를 구매해야 됩니다. 핸드폰 마운트는 하단 그리고 후면에 나사가 있는 형태로 촬영부에 거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촬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뒷자리에 타고 있는 승객이 반대로 결합을 해서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핸드폰 거치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 나사가 있는 부분이 목 쪽이 아닌 뒷자리 쪽으로 가게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석 쪽에는 이렇게,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촬영 부분의 헤드가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직접 차량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운전석 쪽 헤드레스트에 인캠 거치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인캠 거치대를 설치할 때 이 고정 나사가 뒷자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줍니다. 이 방향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 헤드레스트 거치 부분에 고정을 풀어줍니다.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한쪽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량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정된 쪽을 설치를 하고 움직이는 쪽을 이동해서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하기 전에 고정 나사를 헤드레스트 기둥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고정 나사는 최대한 풀어줍니다. 위치를 잡은 뒤에 나사를 돌려서 헤드레스트에 고정을 해줍니다. 양쪽 헤드레스트 기둥에 단단히 고정이 됐습니다. 고정이 됐고 이제 촬영을 할 때에는 길이 조절 부분에 잠금을 해제하고 길이를 조절해서 가운데 쪽, 운전석 쪽, 조수석 쪽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을 한 뒤 잠금을 해줍니다. 다음은 각도 조절입니다. 각도 조절은 끝부분에 나사를 풀어서 각도를 조절을 해주고 원하는 각도에 고정을 해줍니다. 좌우 각도는 볼 헤드 부분을 조절을 해서 원하는 각도에 고정을 해줍니다. 아쿤 인캠 거치대 언박싱과 설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